지난 시간에 7단어 문법 했고요. 두 문장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그는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죠? 뭐 그래도 되고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응용해서 한 문장 만들면 그는 9시에 구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누가다 Where arrive? Where? In Gumi. At 9. 아이고야.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He will call me. Okay.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만들면 자, 뭐 어떤 두 문장 중에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중에 다짜 떨어지고 때로 바뀐 게 앞 문장이에요? 뒷 문장이에요? 앞 문장. He will arrive in Gumi at 9. 이게 다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오케이. 얘가 종속절이에요?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죠? 그럼 종속절 끝나고 나서 주절 시작하기 전에 심표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문장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문장은 뭐가 되겠다? When will he call me? 그건 너에게 해야 되겠네요. 그 남자가 너에게 언제 전화할 것이니? 라고 묻는 문장은 뭐다? When will he call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가 됐다? When he will arrive in Gumi at 9, he will call me.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문장 속에 밑줄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미래 시제를. 미래 시제를 누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제대로 된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뭐 보르장머리가 없니? 뭐 이런 얘기 했죠? 보르장머리 없이 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왜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이 들어있냐? 이러면서 없애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며,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남자가 미래시제에 할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이 들어있는 건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한다를 그가 9시에 도착할 때 언제? 그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때 언제로 바꿔놨더니 무슨 시제로 대신해줘야 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시컷 가르쳐 놓으면 이게 보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절입니다. 주절. 됐습니까? 주절은 지금 가르쳐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문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그 남자가 할 행동이 미래에 할 일이고 그게 주절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미래 표현이면 미래 표현답게 또는 현재 표현, 뭐 물론 현재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과거일 수도 있겠죠. 내가 9살에 나는 내가 9살 때 나는 뭐 그를 만났다. 뭐 내가 9살이었을 때 나는 그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뭐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데도 있어. 여기 뭐 will 너라 그랬다 이러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어? 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단 표현. 내가 아홉 살이었던 거의 시제는 언제야? 내가 그 남자를 만나는 행동 무슨 시제 한 거야? 과거에 한 거니까. 이게 여기에 was가 사용된 거하고 여기에 met이 사용된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시제일치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여기는 마치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현재인데 왜 여기는 미래지? 현재 만날 때 미래 현재 만날 때 미래에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선생님.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미래에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이 문법에 대해서 틀리지 않으려면 끊어읽기가 잘 돼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야. 시건 설명해줬는데 모르고 있죠.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when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많아요. after라는 접속사도 언제 뭐 네가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뭐 너는 뭐 교무실에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 뭐 상대방이 야 너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교무실에 잠깐 들리래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치자. 그러면 지금이 8시인데 지금이 7시인데 8시나 9시쯤 그 행동을 해야 된다면 너는 뭐 9시에 학교에 도착할 것이다. 이거 더하기 You will get to school at 8. You should go to teacher's room.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 치자. 너는 8시에 학교에 도착할 것이다. 너는 교무실에 가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네가 8시에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너는 교무실에 가봐야 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를 만드는 접속사는 뭐예요? after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래 네가 8시에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너는 교무실에 가봐야 된다 라는 표현은 after 넣으면 되겠네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7시고 네가 학교에 도착할 시간이 1시간 이후인 미래에 할 행동일지라도 여기에 무슨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이대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should I go to teacher's room? 이라고 물어볼 거니까 제가 교무실에 언제 가야 돼요? 네가 8시에 학교에 도착한 이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부분이 어딘가 잘못됐으니까 고치래요.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 has to clean the kitchen yesterday.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누가 다? 나의 엄마가 클린 시켜야만 했었다. 청소해야만 했답니다. What? 부엌을 when? 엄마는 어제 부엌 청소하셔야만 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yesterday에다 밑줄을 안 꺼놨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하셔야 하는 일이 맞는데 언제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has to clean을 뭐로 고쳐야 되겠다 채빈? 그쵸? had to clean으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My mother had to clean the kitchen yesterday.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I have not to finish my report today.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누가 다? 나는 finish 할 필요가 없단 얘기겠죠. 나는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 무엇을? My report. 나의 보고서를, 나의 숙제를. 언제? 오늘. 나 오늘 숙제 다 할 필요 없어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I have not to finish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I don't have to finish.
하든지 I don't have to finish my report today 하든지 또는 그렇죠. I don't need to finish my report today 하든지 I need not finish my report today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뭐 어렵나요?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다음 2번 should에 대한 문법 팝 퀴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It's very cold. 어떻다? 매우 춥다. You should wear gloves. 너는 장갑을 착용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n't tell lies to your parents. 너는 거짓말 하서는 안 된다. 너의 부모님들께 충고하는 표현이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wear glove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Wear gloves. 그렇지. 장갑 껴라. 또 I think you should wear gloves. 또 그렇죠. How about wearing gloves? 물음표. What about wearing gloves? 또 이제 하나 남았나요? Why don't you wear gloves?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You shouldn't tell lies to your parent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너는 부모님들께 거짓말해서는 안 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I think you shouldn't tell lies to your parents. 그렇죠. 또? Why don't you는 어려울걸? 그건 Why shouldn't How about 어려울걸? How about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직 니들이 안 배운 게 있어서. 그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뭐가 있겠어? Don't tell lies to your parents가 있겠죠. 부모님들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Don't tell lies to your parents. 부정명령문 쓰면 되겠네요. 부정명령. 하지 마라 명령문 쓰면 되겠네요. Don't tell lies to your parents. 그 다음에 how about 쓰고 싶으면 how about not telling, not doing 쓰면 되겠네요. How about not doing, how about not telling lies to your parents, what about not telling lies to your parents, not doing 쓰면 안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넣으면 뭐가 된다? doing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not doing이 된다. 뭐뭐 하는 것 doing, 뭐뭐 안 하는 것 not doing. How about not telling lies to your parents? What about not telling to your parents? Why don't you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not 이 벌써 들어있어서. Why do you tell lies to your parents? 이건 무슨 뜻이야? Why do you tell lies to your parents? Okay, 그거는 뭐 묻기? Why don't you 말고 why do you는 뭐 묻기? 이유 묻기겠죠. 도대체 거짓말 왜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고. 방금 했잖아요. 너 부모님들한테 거짓말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부모님들한테 거짓말 하는 이유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고. Why do you tell lies to your parents? 하는 거고요. 부모님한테 거짓말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싶으면 Why don't you tell lies to your parents? 하거나 Why don't you 하고 Why do you는 사용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어. Why do you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Why don't you는 권유겠지. 제안은 같이 하자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법.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봐야 되겠네요. 통째로 외워야 할 것. 감기 걸리다.
have a cold.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When I have a cold. 나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신다. I drink a lot of warm water. A lot of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 drink much warm water when I have a cold. Have a cold란 표현도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오케이, 차가움을 가지다 뭐 이런 거 아닌 건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please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이번에 여기 쉼표 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오케이, please turn off the light. 뭐 좀 해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When you leave the room. 네가 방을 떠날 때, 방을 나설 때, 방에서 떠나갈 때, When you leave the room 할 때 Please turn off the light.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did he write his last book?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썼었니? 그의 마지막 책을. 그는 마지막 책 언제 집필했어? When did he write his last book? 아, 이거 색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색깔 바꾼 이유는? 뭐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오케이, 얘는 몇 번이야? 1번이죠. 얘하고 얘는 2번이죠. 1번 정식 명칭이 뭔데? 의문사. 2번은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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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n do you leave the room? 넌 방 언제 떠나니? 그랬더니 네가 방을 떠날 때 라는 답을 들을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문이야? 오케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Please 없다 치고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이게 명령문 아니야? 네. 어, 명령문이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Why don't you turn up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물음표. 어, 그것도 있고. 뭐 하필이면 어려운 걸로 가냐? 쉬운 게 있는데. You should. 그렇죠. You should turn up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en should I turn up the light? 라고 물으면 되겠죠. 제가 불을 언제 꺼야 돼요? When should I turn up the light? Turn up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네가 방을 나설 때. 됐습니까? 명령문이라며. 어? 그러면 you should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도 똑같죠. You should turn up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will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자, 제가 7과도 두 장 똑같은 거 두 장 드렸고요. 8과도 똑같은 거 두 장 드렸습니다. 심화자료. 두 장 왜 드렸는지 알죠? 네. 왜 드렸는데? 여러분 네?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는 수업시간에 필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절대 필기하지 말고 복습할 때 익히학습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뭘 또 뺏겨서 씁니까? 뺏겨서 쓰기는 쓰기만 써봐라 거기다가. 빈종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필기했는 것과 똑같이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익히학습하라고요. 나머지 한 장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단원 전체 제목은? Firefighters from the sky. The World of Work죠. 됐습니까? 아, The World of Work의 뜻은? The World of Work. 세계의 일? 세계의 일? 세계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의 일, work in the world, work around the world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죠. 세계의 일, work around the world. The world of work는 무슨 뜻이야? 직업의 세계죠. 됐습니까? 직업의 세계? The world of work.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업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job이겠죠. The world of jobs. 됐습니까? 자,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Firefighters from the sky.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목이 Firefighters까지는 좋아. 뭐, 직업이니까 Firefighter에 대해서 다룰 만하겠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기한 거죠. Firefighters from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공대원인가? Firefighters from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왜 Firefighters from the sky? 무슨 이유로 Firefighters from the sky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제목을 글 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Firefighters from the 뭐 신기하게도 the sky인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해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죠. 첫 단계 끊어읽기 할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끊어읽기 하고 내용 해석할 수 있도록 본문 해석이야 뭐 공기와 같은 거고 물과 똑같은 거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설마 수업 후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얘는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형광펜 칠한 것들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시키면 아 그때 배웠던 그거네요 선생님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내용 파악하겠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화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when last week 누가다 누가다? Lightning struck. What? A tree. 누가다? And started what? A fire. Whe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지난주에 번개가 쳤어 나무를. 그리고 화재가 발생됐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에 있는 숲에서. 됐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나오고 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느 동네에 뭔 일이 생겼는지 쭉 정보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뭔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의 추이가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번 문장에 나오겠죠. 이번 문장 누가다? It spread how? Quickly and 누가다? And firefighters has to get to it how? Fast. 됐습니까? 그것이 빠르게 번졌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거기에 도달해야만 했었다. 어떻게? 빠르게. 됐습니까? 산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이 났으니까 firefighter들이 진압하러 불 끄다? 뭐라고요? 불을 끄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put out 기억나셔야죠 이어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방관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는 뭐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불을 껐고 뭐 사람들이 구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죠. 그렇죠? 어찌 however 누가다 there were no roads where in the forest 접속사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 다 firefighter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그러나 도로가 없었습니다 숲속에. 그래서 소방차들이 도착할 수가 없었죠.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죠.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뭐 어려움 난관 예기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problem, matter, 난관에 봉착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장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어찌? Suddenly. 누가다? On a plane appeared. 접속사 나오고요. And 누가다? Started what? Out of it. 됐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시작했다. 뭘 시작했습니까? 또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오우씨, 비행기가 나타나니 거기에 소방관들이 스카이다이빙 막 하기 시작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다? They were smoke jumpers. 하고 요게 요렇게 한 덩어리죠. 됐습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고야, 1번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 한 덩어리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한 덩어리인 이유가 되는 부분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여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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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문장 누가다만 읽어볼까요? 6번 문장의 첫 번째 누가다? Smoke jumpers jump. 그렇죠? 누가다가 좀 달라졌죠? 1번부터 5번에 있는 누가다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묶음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문제를 하겠죠. 뭐 이 사람도 나타났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또 형광펜 칠해야 될 거, 라이트닝 같은 단어는 어휘에서 다 했으니까 중요하지만 안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last week가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영어를 쓰는 놈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여기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요. Last week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죠. 1번, 2번, 3번 중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쭉 저렇게 형광펜이 칠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반갑죠? 이 친구. 그쵸? 청룡이는 안 반갑나? 이거 언제 처음 만났어요, 이 친구? 너무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만나봤잖아요. 그때 첫 만남은 가진 애 아니야, 얘? 그걸 아직도 안 끝냈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만난 애를 아직도 저기에 네 시험지가 아직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접속사 있고요. fire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뭐 a mountain forest in a mountain forest 먼 캘리포니아 in California.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quick이 못 오고 quickly가 와야 되는가? 이 자리에 quick이 있으면 어떤가? 안 되는가? 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had to get to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fas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 자리에 fastly가 오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 됐습니까? fastly가 오면 어떤가?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보이네요. however.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however를 배우기 전이었다면 however 대신에 뭔가가 있었겠죠. 재미없게 밑에 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뜻. 그 다음에 여기에 왜 were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no가 보이네?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었죠? 저 적용해 주시고요. 모더 포레스트 인더 포레스트. So 여기에 보면 and가 있고요. and가 있고요. 이번엔 so가 나왔네요. 계속해서 1번부터 2번, 1번부터 3번 문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접속사 다 들어있네요. 물론 종속 접속사는 아니고 무슨 접속사예요 얘들은? 무슨 접속사입니까? 이 접속사들은 종속 접속사는 아니죠? 무슨 접속사죠 얘들? 기억이 안 나죠. 오케이, 여기에 could가 와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ul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could not get to the fir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 suddenly.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은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 다음에 이번엔 suddenly.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또 and 나왔습니다. 접속사 4번 문장까지 전부 5번 빼고 전부 다 1, 2, 3, 4 전부 다 무슨 무슨 접속사가 있죠?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Jumping. 1번이냐 2번이냐 라는 얘기. It에 대한 얘기. Out of의 반대말. Out of의 뜻이 뭐야? 아웃 오브가 뭐 뜻이야? 뭐? 아웃 오브, 아웃 오브 잇이 뭔 뜻인데? 아웃 오브 잇. 그것 밖으로 이 뜻이죠. 그것 밖으로 이 답답이더라. 어? 그럼 뭐뭐 밖으로의 반대말은 뭐야? 뭐뭐 안으로겠지. 어? 그니까 out of의 반대말 니들 다 알고 있는 그거잖아. 어? 아이고야. They were smoke jumpers. 자, 그래서 last week의 뜻은 뭐고? 지난주에 란 뜻이고 시간의 화살표 위에 이 지점이니까. 그래서 last week 때문에 일어난 일이 여기에 struck, 여기에 start가 아니고 started, 여기에 스프레드의 3단 변신 안 배웠습니까 니들? 스프레드의 3단 변신 뭐야?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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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이게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겠죠. 첫 번째 녀석이라면 앞에 주어가 it인데 이 꼬라지로 있겠냐? s 붙이고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d to get to last week 때문에 여기에 struck, 여기에 started, 여기에 두 번째 스프레드, 여기에 have to get 대신에 has to get 대신에 had to get, 여기에 there are 대신에 there were, 여기에 cannot get 대신에 could not get, 그 다음에 여기 또 appears appear 대신에 appeared, 여기도 또 start 대신에 started. 이 last week 때문에 여기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무슨 시제 꼬라지를 취하고 있다? 과거 시제. 여기 they were smoke jumpers 까지 전부 다 과거 시제가 되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이벤트야? 사건이야? 일주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동사들의 형태가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truck 원형은 뭐야? strike죠. strike의 뜻은 치다 때리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hit이겠죠. hit의 3단 변신. 여기에 그러면 hit에 알맞은 형태는 오케이, 뭐, 몇 번째 hit? 두 번째 hit이겠죠. lightning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hit이죠. 그것이 쳤다. it struck. strike의 3단 변신이 뭐라고? strike, struck, stricken. Strike, struck, stricken 이었죠. Strike, struck, stricken. 오케이, 여러분들 동사의 세 번째 녀석 2학년 1학기 때 바로 써먹어야 돼. 얼마 남지도 않았어. 됐습니까? Strike, struck, stricken. 오케이, struck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end하고 started 사이에
당연히 이시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인칭 대명사야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야?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시고 왔어?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번개가 한 두 가지를 연결해 놨죠. 번개가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쳤다 그리고 시작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번개가 두 가지 일을 last week에 저질렀습니다. 나무를 쳤고 그리고 화재를 발생시켰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in 썼고요. in California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산에 있는 숲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산 속에 산불이죠. 산불. 캘리포니아에 산불을 발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삼림에 화재가 발생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pread는 spread의 3단 변신 중에서 두 번째 녀석 spread, spread, spread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가 사용됐는데 마치 동사 원형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did 들어있는 거예요. it은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The fire spread quickly. 여기에 quick이 오면 안 되는 이유? quickly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산불이 빠르게 번졌다죠.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시 필요한 자리야? 부사 어찌 시 어찌 퍼졌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quick은 형용사형이니까 이 자리에 오면 안 되겠다. 이 자리에 quick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것이 산불이 빠르게 번졌다. 빠른 번졌다가 아니고 quick이 아니고 quickly 와야 된다는 거.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은 뭐 대신 왔어?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대신 왔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fast. 그래서 fastly 안 되는 이유 아까 전에 quickly 해야 된다더니 이번엔 fastly 왜 안 돼? fastly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fast는 빠른도 되지만 빠르게도 되고 여기에는 빠른이라는 자격으로 왔어? 빠르게라는 자격으로 왔어? 어떤 시 자격으로 왔어? 어찌 시 자격으로 왔어? 부사 어찌 시 자격으로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had to get to it 할 때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이 자리에 뭐 있으면 때려잡아라. have to 같은 거 있으면 왜 안 돼? 다 last week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현재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겠냐? 과거에 도착해야만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제 시제 세가지 최소 세가지 시제는 배웠어. 아니지 세가지 시제 이상 배웠지. 세가지 네가지 다섯가지 시제 배웠죠. 다섯가지 시제를 배웠지만 여섯가지 시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배웠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지? 진행이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배웠죠. 네. 넵. 안 되겠죠. 뭐 맨날 화장실을 갑니까?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고 이렇게 뭐 잘 떨어뜨리고 이렇게 시험 안 치는 놈들 처음 봤네 내가 진짜.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ever를 집어넣어서 글 쓴 사람이 however를 집어넣어서 노린 효과는? 그렇죠. 뭔가 지금까지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뭔가 이제부터 뭔가 좀 뭐 반전?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선 뭐 물론 반전을 내일 반전할 때 쓰이지만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벗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나 쉽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어디에 뭐가 없었어? 숲속에 산에 있는 숲속에 길이 없었죠 됐습니까? 여기에 R 있으면 때려잡을 줄 알겠죠? 됐습니까? 대열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거기에 하고 또 아무 뜻 없고 대신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가 되게 만드는 존재 표현할 때 쓰는 there plus 비동사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s가 와도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There was no ros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어.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주어가 뭐야? No rose가 주어죠. 존재 표현할 때 there plus be 동사 사용됐을 때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얘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are가 와야 되겠죠. 근데 are의 과거형 써야 할 상황이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가 와야지. was가 오면 틀렸다는 거. 이 자리에 was 있으면 때려잡을 준비들 되셨죠? 됐습니까? 자, no는 뽀각하면 뭐가 돼? 그렇죠. 나댄이 되면 그걸 적용해 주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There weren't any roads. 도로가 없었다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숲속에는 도로가 없었다. So 앞에 뭐 온다?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 똑같은 표현할 수 있는 접속사. 그나저나 참 그 얘기는 안 했네. 여기 end를 보고 무슨 접속사라고 배웠어 니들? 등위 접속사라고 했죠. 등위 접속사. 여기에는 end, but, or, so 같은 애들을 뭐라 그런다?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so를 안 쓰고 다른 접속사 써도 되잖아. 종속 접속사 뭐 하나 써도 되잖아. 똑같은 얘기할 때. 그게 누구예요? 자, however 없다 치고.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죠. 숲속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들이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빼고 딴 거 넣어도 똑같은 표현 되지 않나? 숲속에 도로가 없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않나? 숲속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차들은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이래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비코즈 쓰는 방법? 뭐라고요? 그렇죠.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요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에 so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However,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 여기에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된다 했어.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Okay, so 대신 이 자리에 because 사용 가능하다. However,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그 다음에 지금 외워야 할 수거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외워야 할 수거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됐습니까? get to 수거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는 요청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죠. 소방사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능력이 없었다. 과거 시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could not get to the fir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그래서 could not get to the fir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weren't able to get to가 있겠죠. Fire trucks weren't able to get to the fire. 소방차들이 도착할 수가 없었다. Fire trucks weren't able to get to the fire. Able의 반대말.
그렇죠. able의 반대말 unable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were. 파이어트럭스 were unable to get to the fire. 이렇게 해도 되겠죠. fire part.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총 세 가지가 가능한 거. 여러분들 배운 범위 내에서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fire trucks weren't able to get to the fire. fire trucks were unable to get to the fire. 전부 다 무슨 시제 무능력 표현 됐습니까? Couldn't get to the fire.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Were unable to get to the fire. 같은 표현들이 같은 표현. 빨리 갔다 와.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다음 4번이 나오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4번 문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이 어찌 나타나는 장면이야. 어찌 나타나는 그 문제를 지금 산에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큰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찌 나타나서 해결해? 갑자기 나타나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뭐 타고 나타나?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나타나죠. 헬리콥터가 어디 나왔어? 됐습니까? 수업에 참여 좀 하시고요. 됐습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무슨 시제 나타났다? 과거 시제 나타났죠. 됐습니까? An airplane appeared. Okay. 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 나요? 어? 니들 다. 뭐 두 번씩 가고 막 이러고. 두 번이야? 환장할 노릇이. 큰일 났다. 못 가겠다. 그냥 바로 가. 양말을 닦으라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야, 그럼 목도리를 닦자. 내 목도리 수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n airplane appeared 라는 문장 때문에 제목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목이 뭐였어? Firefighter from the sky 라는 제목을 붙일만 한 거죠. 뭐 타고 다니는 firefighter들이야? Airplane 타고 돌아다니는 firefighter들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진입하고 왜 하늘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그 산에 길이 없어. 도로가 없는 곳. 일반적인 소방차가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group of firefighters. 요런 표현. 뭐뭐의 한 무리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방관 한 무리. 어, group of firefighters는 안만 길어봤자. 이건 day입니다. day. 됐습니까? 집단 취급합니다. A group of firefighters. They started jumping out of it. 오케이. 그래서 started의 형태도 주의하세요. 계속해서 last week에 있었던 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jump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뭔데? 그렇죠. 뛰어내리는 것. 동명사죠. 그러면 to jump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to jump out of it.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뭐의 목적어니까? start의 목적어니까. starte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더라? begin. 기재가 과거인데 begin 쓸 거야? begin. A group of firefighters began jumping out of it. begin은 성격이 어때? begin.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began to jump. began jumping. started to jump. started jumping. 전부 다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밑줄 꺼놓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밑줄 꺼놓고 얘들 둘이 같냐 다르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당연히 같아 달라? 달라요. 오케이. The airplane spread quickly야? 아니죠. The fire spread quickly였고요. 여기에는 jumping out of the airplane이죠. 여기에 on airplane이라고 써놨는데 뭔 on airplane이야? Jumping out of the airplane. 더를 쓰는 일곱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쓰는 더지 이거? 노할 날. 노할 날입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노할 날이겠고요. 아까 개죠, 아까 개. 됐습니까? 아까 전엔 뭔 에어플레인이었어?
on airplane이었고 다른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이번에? 같은 동일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죠. 아까 get 더죠. Jumping out of the airplane.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됐습니까? 스카이다이빙 하기 시작했다. Out of의 뜻이 뭐니까? 뭐뭐 밖으로니까 반대말은? into겠죠. 뭐 바깥으로 out of, 뭐뭐 안으로 into. 그럼 여기에 jumping into it으로 학교, 나 같으면 이런 시험 문제 내겠다. 애들이 막 본문을 달달달달 외워. 어 그리고 뭐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막 달달달 외웠어.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시험 낼 때.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into it 이렇게 놨어. 어, 그러면 이 it하고 여기에 이 it하고 it spread quickly 할 때 it하고 여기에 jumping into it 할 때 it하고 같아져서 달라졌어. 같아지겠죠. jumping into the fire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야?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잖아. 됐습니까? It's jumping into the fire, jumping out of the airpla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smoke jumpers. 그들은 삼림 소방대원들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6번 문장 잠깐 보면 6번 문장의 시제는 end가 또 있고요 여기에 점프에 밑줄 긋고 이번에 캐리에 밑줄 긋고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무슨 시제가 시작되고 있어 현재 시제가 왜 시작될까 smoke jumpers 소개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6번 문장부터는 smoke jumpers, jumper들에 대한 무슨 내용이 뭐일 때 현재 시제 써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시키고 싶을 때 현재 시제 써요? 제가 가르쳤던 버전으론 팩트 전달할 때죠. 사실 전달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팩트가 6번부터 나와? Smoke Jumpers에 대한 사실들이죠. 니들 몰랐을 텐데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슬슬 궁금해지고 뭐 어떤 일을 내가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슬슬 생각하는 시기죠. 코찌찌리 초딩을 벗어나서 이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막 이러다가 그쵸? 난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 너 검사 되라 검사 뭐 이러다가 이제 슬슬 현실적인 꿈을 꾸기 시작할 나이가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이제 내용 파악했습니다. 오케이. 1번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 어느 동네에 뭐가 발생됐는데 언제? 일단 어느 동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산 속에 있는 숲에 불이 산불이 났죠. 산불의 원인은 번개가 나무를 쳤죠. 됐습니까? 번개가 바위를 친 게 아니고요. 나무를 쳤죠. 바위를 쳤으면 불은 안 났겠지. 네. 됐습니까? 한뿌리 그게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 그래서 언제 last week에 누가 다 lightning struck했다 무어서 fire and started a fire. mountain fire. 됐습니까? mountain fire가 아니라 forest fire라고 해야지 참.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주변에 탈 것들이 많겠죠? 발생한 장소가 어디니까? 영어로 forest니까 됐습니까? forest 속에 뭐가 잔뜩 있어? trees가 잔뜩 있죠. 전부 다 탈 것이죠. 됐습니까? 전부 주변에 탈 것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2번 문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불이 빠르게 번지고요. 됐습니까? 불이 번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공원 관리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나무들은 침엽수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은 망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맨날 보고 있습니다. 어디 산불 나는데 없나? 어디 뭐 준호 같은 애 몰래 와가지고 오줌 싸고 가지 않는가? 뭐 이러면서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난 걸 보고 빨리 전화했겠죠. 119에. 얘들은 911이지. 911에. 야, 불 났어요. 막 이러면. 소방차들이 일단 출동하려면, 아, 거기 길 없잖아. 못 가, 못 가. 어떡하지? 어, 삼림 소방대원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번졌고 도착해야만 했었는데, 3번 문장. 자, 소방관들이 도착해야만 했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숲속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숲속에 도로가 없는 게 원인이 되죠. 그 결과 뭔 일이 일어나요? 소방차가 could not get to the fire.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한 무리의 소방대원들이 막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문장. 준비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Firefighters from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우리말로 하세요. 지금은 지난주에 누가 뭔 일 했습니까? 번개가 때렸죠. 누가 다 했습니까? 뭘 쳤는데? 나무를.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발생시켰죠. 시작시켰죠. 무엇을? 화재를. 어디에? 숲속에 있는, 아, 산에 있는 숲에. 어느 동네에 있는 산의 숲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의 숲에. 다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Last week. 누가 다? Lightning struck what? A tree. And the lightning started what? A fire. Whe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Okay, 다 같이 last week. Last week. Lightning struc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Okay, 그래서 언제? 누가 다? And started what? Whe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오케이. 누가 다? 그것이 번졌죠? 네. 그렇죠. 어찌 번졌어요? 빠르게. 그리고 누가 다? 소방대원들이 무슨 시제에 도착해야만 됐었어? 과거 시제에 도착해야만 했었죠. 어찌? 빠르게. 됐습니까? 여기에도 빠르게, 여기에도 빠르게인데 생김새가 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t spread. How? Quickly. And 누가 다? Had to get to it. How?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됐습니까?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특히 had to get to it 이 표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일이 순서대로 잘 흘러갈 줄 알았죠. 그런데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없었대죠. 그렇죠. 어디에? 그 숲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도로가 없었다. 도로가 없었고. 아 그리고 그리고 누가 뭘 할 수가 없었죠. 소방차들이 무슨 시제에 도착할 수 없었어. 과거 시제에 도착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어디에? 그 화재 현장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 도로가 없었대. There were no roads. Where? In the forest. And 소방차들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미안, end가 아니고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it. Get to the fire. Get to it 할 뻔했네.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이번엔 so가 사용됐고요. However, 중요합니다. 그 however 같은 경우에 빈칸 해놓고 이날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하면 여러분들은 뭐나 뭘 고르면 돼? However 고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로가 없는 게 원인. 소방차들이 도착할 수 없었던 게 결과. Could not get to the fi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쭉 얘기해 드렸죠.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Were unable to get to the fire 같은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이런 거 알려줬죠? 진짜 확실해? 안 알려주신 게 확실해? 네. 그러니까 시도라서. 제가 유튜브 영어를 못했어. 잘 생각하네. 잘하네. 여기서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뭘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뜻 알려주고 그 뭐냐 이거는 무슨 뜻이야 뭐 누구누구에 읽어보자 하고 그 뭐냐 물리판 돌려갖고 그 또 내가 걸려갖고 진짜 인생 오케이 뭐 얘기하면 어때. 그러나 도로가 없었답니다. 자 다음도 시작하던 말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렇죠?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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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어찌 갑자기 누가 다 비행기가 나타났죠. 그리고 한 무리의 소방대원이 시작했죠. 뭐 하는 거 거기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suddenly 누가 다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뭐라고?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Started what? Jumping out of it. To jump out of it. Jumping도 되고 to jump도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셨죠? 맞습니까? 예, 확실해? 안 알려주신 게 확실해? 수업 진지하게 들은 거 맞아? 오케이. 갑자기 Suddenly, 누가 다? An airplane appeared and 누가 다?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what? Jumping out of it. Jumping out of the fire죠. Jumping out of the airplane. 됐습니까? I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그럼 시험 문제 it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얘들이 누구였다 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문장 그들은 삼림 소방대원이었다. They were smoke jumpers. 됐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심화 자료 펼쳐주시고요. 하나는 필기용, 하나는 익히 막습용, 하나는 필기, 하나는 필기 금지. 오케이. 그래서 옆에 여백은 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추가적으로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제목? Firefighters from the sky. 하늘에서 내려온 소방대원들. 오케이. 준비됐죠? 언제? Last week. 누가 다? Lightning이 한 행동? Struck what? A tree. And lightning, the lightning started what? A fire. Whe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멀티 되는 거?
없죠. 오케이. 누가 나? It spread how? Quickly. And firefighters 과거 의무 표현 had to get to it fast. 예? It spread, the fire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fast. 그래서 첫 번째 is은 the fire. The fire spread quickly. 그 다음에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두 번째 is은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둘 다 가리키는 게 the fire죠. 화재죠. 화재가 빠르게 번졌고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The fire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fast. 멀티되는 건 없고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찌 however 그러나 난관이죠. There were no were 골랐으면 were 하고 어울리는 roads where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were unable to get to the fire 어찌 suddenly 누가 다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가 뭐 했다 started what jumping out of it 멀티 되는 거 to jump started to jump started jumping out of it is은 jumping out of the airplane 얘는 드디어 the fire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y were smoke jumpers 라고 they 했으니까 수의 일치 복수형 써야 되겠죠. They were smoke jumpers. 자, 이렇게 스모크 점퍼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약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 봤고요. 이제부터는 스모크 점퍼들에 대한 뭐? 팩트를 알려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6번부터 시작해서 쭉 10번까지 가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어느 문장 보고 멈췄어?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in the future? 라는 문장 보고 멈췄죠. 네. 그러니까 6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누구에 대한 팩트를 얘기해 준다? The fact about smoke jumpers들이 6번부터 10번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끊을기.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상. 오케이. 그래서 end가 있으니까 누가다가 두 번 나오겠죠. 누가다? 스모크 jumpers jump where? Into a forest with what? 또는 how? With only a few tools. 됐습니까? 스모크 점퍼들은 점프한다. 어디 속으로? 숲 속으로. 오직 몇 개의 도구만 가지고서. 누구랑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파이어 일반적인 유주얼한, 커먼한, 노멀한 파이어 파이터들과 스모크 점퍼들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And 누가 다? They carry what? Only
drinking water. 오, 이것도 또 자 6번 문장은 누구와의 비교다? Firefighter들과의 비교죠. 됐습니까? 스모크 점퍼들이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들은 오직 마실 물만은 물만을 가지고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불은 뭘로 끄지? 여러분들이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라고 얘기한 얘기를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불은 뭘로 꺼야 되는데 그럼 불은 뭘로 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6번과 7번 문장 사이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표현하는 어떤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잖아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7번부터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마실 물만 가지고 간대.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렇잖아. 글이 안 재밌어? 글을 재밌게 썼잖아. 그래 그래. 어떻게 불 끄지? 그래 좋다. 좋은 되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7번 문장. Then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에이 젠장.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숲속에 난 불을 끌 수가 있을까? 끄는 걸까? How do they put out what a fire in the forest? 어떻게 그들은 화대를 지나갈까? 불은 불인데 어떤 불? 숲속에 발생한 불. 그냥 이걸 그냥 산불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은 산불을 어떻게 끄는 걸까? 됐습니까? 8번 문장.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과의 주요 문법도 보이죠? 언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누가 다? They cut down what? Trees. And move them a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잘라내고 아까 전에 번개가 나무를 쳤다고 해서 막 산불이 왜 피클리하게 스프레드 한 거죠? 그렇죠. 주변에 나무들이 다 탈거리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재밌는 생각 안 들어요? 재밌다. 물 없이. 놀랍다. 와 직접 한번 보세요. 삼림소방대원 유튜브에 치면 금방 나오겠죠. 진짜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And move them awa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 형광펜 칠할 거 빽빽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다? They also turn. What? The soil. How?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그들은 또한 토양을 뒤집고 또 뒤집는다. Turn the soil over and over.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봄철에 하는 일 알죠? 예. 그렇죠. 밭 가는 거 같은 거.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이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냥 있으면 낙엽 같은 게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이놈 시키더라. 낙엽이 그러면 불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타겠지. 그럼 불이 더 이상 번지겠어? 안 번지겠어? 번지겠죠. 낙엽이 타는데. 그러니까 낙엽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The work God takes 한다. 무엇을?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디에? 숲 속에.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나오겠죠. 장래 희망 묻기 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쭉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모크 점퍼가 될 거야가 11번부터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인터뷰했겠어? 경찰관 인터뷰했겠죠? 아닙니까? 대통령 인터뷰했나? 아니요. 당연히 누구를 인터뷰했겠어? 스모크 점퍼. 한 분을 섭외해서 인터뷰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간단하게 깔끔하게 세 덩어리네요. 그런. 됐습니까? 첫 덩어리는 뭐였더라? 첫 덩어리 이제 이야기의 스모크 점퍼 그 언제 어디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부분이 첫 덩어리죠. 네. 언제 어디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산불난 얘기했죠. 뭐가 원인이 돼갖고 됐습니까? 산불이다 보니까 어떤 난관이 있었고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난 아무래도 얘가 형광펜 쳐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곳에 형광펜이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moke jumpers jump into press 왜 이 시제가 지금부터 나오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점프가 왜 점프냐, 왜 캐리가 왜 캐리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왜 do they put out이냐, 도대체 왜 are on the ground냐, 왜 이거 몇 번째 컷이냐, 왜 move는 형태가 뭐 moved도 있고 moves도 있고 to move도 있고 moving도 있는데 왜 move냐, 그 다음에 왜 turn이냐, 어? 얘는 왜 to make냐, 동사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쭉 나오는데 얘는 뭘 하나 붙여놨네? 얘는 왜 takes냐? 아까 전에는 had to get to the fire였는데 아까 전에는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fast였는데 왜 이번엔 또 have to stay냐? 왜 시제가 갑자기 현재로 바꿨냐는 거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into의 반대말이 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시험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with 있고요, a few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nly with only a few tools 요 부분만 해석해 보자. with only a few tools 왜 괜찮아? with only a few tools의 해석이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only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요.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눈치챘죠? 아니요. 그렇죠. 맞잖아.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 그러면 도구가 많단 말이야. 거의 도구가 없단 말이야. 거의 도구가 없다. 거의 갖고 다니는 도구는 거의 없단 얘기죠. 이쯤 되면 눈치챌 때도 됐는데. 됐습니까? 이쯤 됐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눈치챌 때도 됐는데 거의 도구가 없단 얘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에서는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그리고 드링크의 형태는 왜 드링킹이 될 수밖에 없었냐 혹시 to drink나 뭐 다른 드링크의 다양한 다른 형태 중에 뭐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점핑 같은 경우에는 뭐 to jump도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started jumping out of it, started to jump out of it.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불을 끄다. put out. 됐습니까? 수거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에 발생한 불이란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겠다? 숲에 발생한 불? A fire in the forest. 한마디로 산불이죠. 그래 산불 A fire in the forest. A fire in the mountain 아니야? 네. 됐습니까? 산은 mountain이고 불은 fire니까 A fire in the mountain. 산불이다. 아니라고요. A fire in the forest가 산불이라고 영어로. 됐습니까? 숲불이겠죠. 숲불 굳이 하면. 우리는 산불이라고 하는 걸 영어는 숲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여기 마운틴이 아니고 포레스트라고. 예. 그 다음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컷의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해 죽겠고요. 그 다음에 put out하고 cut down이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put out과 cut down의 공통점 좀 얘기해 주세요. put out과 cut down의 공통점. 그쵸? 채민님 생각해놓은 거지 지금. 그 다음에 move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move의 형태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them은 뭐를 안만기로 받자 했는지, 그 다음에 move away가 보이죠? 옮겨서 치우다란 표현이죠. 옮겨서 치우다 move away. move away. 그러면 이제는 두 녀석의 공통점이 아니고 세 녀석의 공통점이죠. 그쵸? move away하고 얘하고 얘하고 뭔 공통점이 있죠? 그쵸? 그 녀석은 get to하고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눈치챌 때도 됐는데 get to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뭐뭐를 치워놓다 move away 잘라내다 cut down 불을 끄다 put out 불을 아 불을 파이어요. 턴 오프? 이거? put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오케이. 그래서 뭐 over and over over and over가 무슨 뜻이죠? 반복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반복해서 반복해서 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이거 동사 앞에 to네 명형부 하고 싶네요. 됐습니까? To make a fire line. 그 다음에 fire line이 뭐죠? fire line. 방화선. 오케이. 방화선이 뭔데? 방화선이 하는 역할이 뭔데? 그렇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선 같은 것이 fire line이겠죠. 됐습니까? fire line. 불로 만들어진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거야. 습니까? 그 다음에 더 워크 해석하란 얘기가 아니고 더 워크를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더 워크 그 작업 해석 누가 못해? 됐습니까? 그거 말고요. 해석 말고 설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take 뒤에 이와 같이 시간이나 돈이 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한 적 있죠? 그쵸. 이걸 응용해서 학교 가는데 5분 걸린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것은 5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을 요거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만들 수 있죠? 됐습니까? 학교 가다를 학교 가는 것 만들면 되겠네. 그치? 그쵸? 학교 가다 학교 가는 것 못 만들어? 다 만들 줄 알잖아. 그쵸? 5분 영어로 다 알잖아.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 다 알잖아. 다 안해 그러면 학교 가는데 5분 걸린다 구미 중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5분은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10분 걸린다 하지 뭐. 학교 가는 것은 10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을 요걸 응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so가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픈의 위치 여러분 중1이다 보니까 형광펜이 너무 많이 칠해진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픈의 위치가 왜 이 위치가 돼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stay. have to sta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선생님 아까 전에 왜 had to get to the fire 할 때는 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안 했어요? had to get to the fire 할 때는 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안 했는지도 얘기해 줘 그러면. 됐습니까? have to sta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왜 had to get to the fire 할 때는 왜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안 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이란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a few books money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현재 시제죠? 그렇죠. 지금부터 the fact about smoke jumpers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재 시제 동사들이 쭉 나옵니다. 오케이, 숲 속으로 into a forest, 숲 바깥으로 out of a forest, into의 반대말 궁금해 죽겠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여기 뭐 애매하다. 뭐뭐와 함께라고 봐도 되겠어요.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뭐 1번과 2번 뜻 함께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a few tools 표정 그렇죠. 오케이, 근데 only a few tools 하면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with only a few tools를 훨씬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얘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 있기 때문에 뭐겠어요? 아, little로 바꾸면 돼. 신기하네. 어, a little book books money. 아, 얘가 갑자기 a little books군요. 환장할 노릇이다. 오케이, with only a few tool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With 그렇지, with few tools. I have a few friends가 뭔 뜻이었더라?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거의 도구를 가지지 않고서 with few tools. With only a few tools, with few tools.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숲속으로 뛰어듭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건 여기에다가 툴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도 많이 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기에는 안 넘어가겠지. 응? 됐습니까? 이 자리에 a little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에 안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다닌다. Only drinking water. 오직 뭐만을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이죠. 그렇죠. 사람을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인갑죠. 그래서 뭐? 2번. 뭐하는 것을 위한 물? 마시는 것을 위한 물.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점핑에다가 밑줄 꺼놓죠. 여기 드링킹에다가 밑줄 꺼놓죠. 둘이 같아 달라. 같죠. 됐습니까?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이야? 아니요. 사람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인 거야? 아니요. 응? 마시는 거. 그래서 only drinking water 할 때 drinking wat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ly water for drinking. 여기에 drinking은 sleeping baby 할 때 sleeping 하고 똑같아. sleeping back 할 때 sleeping 하고 똑같아. Okay, sleeping baby는 무슨 뜻이야? 자는 중인 아기. sleeping back은 뭐 하는 것을 위한 주머니?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 침낭. 낭. 뭐 이상한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생긴 걸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런다? 백이라 그런다고. 영어로 낭이라 그럽니까? 한글로 낭이라 그러고요. 영어로 백이라고 한다고요.
singing room 할 때 singing 하고 똑같아. singing bird 할 때 singing 하고 똑같아. singing bird. 아, 노래하는 새? 어떤 새? 노래하는 새. singing bird, singing. 현재 분사 1번. singing room. 방은 방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동명사라고요. 니들 다 했던 거야. 시험도 치셨다며. 어? 아직 풀이를 안 해서 그렇지. 동명사, 현재분사 구분하는 시험 문제 나온다. 왜냐? 현재분사도 배웠고 동명사도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은 괴상한 물이겠다. 사람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인가? 되네. 여러가지 뜻 중에서. 그러면이죠. 그럼 그러면 일때 짧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f so라 그랬고요. 오케이. 그러면이란 말은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이란 말이야. 너와 Then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그러면 그들은 산불을 어떻게 끄는 거야? 이랬죠. 그럼 그러면 이란 말은 만약 그들이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 그들은 어떻게 불을 끄는, 산불을 끄는 걸까? 이 말이죠. 그러면 then 원래 버전은 뭐다? if 그렇지.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를 then으로 줄여놨죠.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그들이 만약 그들이 오직 마실 물만을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산불을 끄는 걸까?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만약 그들이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 산불은 어떻게 끄는 거지? 외워야 할 수거 put out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거 여기에 여기다가 put 이렇게 쓸 거야. put out을 여기다 썼어. 그렇죠? 그러면 get to도 여기다 같이 쓸까? 아니요. 그럼 get to는 여기 써? get to. 아, 그럼 같이 써? 아니요. 뭐 어쩌라고? put out, get to, 이렇죠? 그렇죠? 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 look at은 어디다 쓸까? look at. look at은 get to랑 같이 써? 예. 오케이. 그러면 jump into는? 여기 put out. jump into죠? 그렇죠? 맞죠? 그럼 put out은, 아 put out 했고, 그러면은 cut down은? put out. okay. cut down.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알아요. move away는? put down. 여기죠? 그쵸? 왼쪽에 있는 애들 이름이 뭐야? 얘들 이어동사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름이 뭐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어 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 부사? 뭐가 부사라고? 뭐가 부사라고? 누가 그 따구로 대답하래? 뜬구름 잡는 얘기 할래? 그래, 동사 꾸며주겠지. 동사만 꾸며주냐? 잠깐만요. When, where, how, why? 잘라서 where 어디로 보낸대? 아래로 보낸대. 잘라서 아래로 어디로? down. away의 뜻이 뭐야? 멀리 뜻이야. 멀리 이동시킨대. 어디로? 멀리로. put 놓는데. 어디다 갖다 놓는데?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out으로. 너 out! 경기장 밖으로 나가.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져 있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끄다 put it out 그것을 잘라내다 cut it down 그것들을 잘라내다 cut them down 네. 그것들을 치워놓다 move them away 됐습니까? 얘들아 앞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중간에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지만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다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낑가 놔라 잠잘 때 니들 베개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동사? 이어 동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지상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겠죠. 땅에 있을 때니까 지상에 얘들이 지금 뭐에서 뛰어내렸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일단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언젠가는 어디에 뭐 하겠어? 바닥에 도착하겠죠. 땅 위에 도착하게 지면에 닿겠죠. 그래서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발 뭐 좀 살펴라. 버르장머리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when they will be on the ground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미쳤나 이 새끼야. 됐습니까? 오케이. When will you be there? 돼 안 돼? 돼요. 아니 잠깐만요. 버르장머리. When will you be there? 당연히 되겠죠. 너 거기 언제 도착할 건데? 됐습니까? 이건 왜 된? 어? 선생님 웬 뒤에 위 있으면 보르장머리 없다고 없애고 현재 시제로 대신 하더니 왜는 왜 되는 거예요? 야 얘가 지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냐 이게? 어? 이게 언제라는 질문이지 그냥 됐습니까? 왜는 몇 번이야? 1번 여기 왜는 몇 번이야? 2번 왜이 접속사일 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will 보고 여기에 will 써야 될 상황이라서 썼는데 또 얘 보고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꺼져라 이러지 말라고 지금은 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분명히 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내가 기대돼서 죽겠어 지금. 맞습니까? 두근두근해 지금 가슴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옥장판 또 500만원어치 사고 징징 울지 마시고요. 옥장판 500만원어치 사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 하지마. 난 사기 안 당하는 법 계속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그래서 여기에 cut down trees도 되고 cut trees down도 된다. 됐습니까? They cut trees down. They cut down trees. cut down이 이어동사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em은 the trees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면 이 새끼 이거 사기치고 있다 move away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move them away move them away 여기에 뭐 주의해라 어순주의 됐습니까? move them away 여기에는 trees의 위치가 여기 둘 다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해기 때문에 cut down도 이어동사, move away도 이어동사 됐습니까? 그들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 잘라낸 나무를 멀리 치워놓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토양 위에 있는 나엽 같은 것들이 불에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계속 반복적으로 뒤집고 또 뒤집어서 나엽 같은 것들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8번 다음 9번 문장 8번 다음 9번 문장이 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8번 다음에 9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also 때문이죠 됐습니까? also는 뭐 할 때 쓴다? 아 주장할 때 써요? 아 이게 주장문이군요. 저 스모크 잡버는 이래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이래야 됩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요. 뭔 주장은 뭔 주장이야 이게. 분명히 팩트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이 부분. 어
과학자가 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이 주장하는 글이냐? 어? 뭐 막 주장하면 사실이 돼? 과학자가? 추가, 첨가, 됐습니까? Als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그래서 over and over의 뜻이 뭐라고? 반복돼서 계속해서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반복하다. Repeat. Replay. 그래서 반복적으로 repeatedly. 이거 5위 할 저 앞에 첫 번째 파트 할 때 했는데. Repeatedly. Repeatedly. 그리고 repeatedly 처음 봐요? 아니요. 아 봤어? 진짜? 아니요. 어 어디서 봤는데? 아니요. Repeatedly 처음 안 봤지? 설마 처음 봤을라고 안 봤? 처음 본 거 아니겠지? 봤잖아 얘 repeatedly 분명히. 어 어디서 봤는데? 네. 어? 어디서 봤어? 어? 요 건너. 어? Repeatedly 아 설마 처음 봤어? 오 그렇지 클래스 카드 어디 있겠어 7과 단어 영영풀이에 있겠지 그렇지 over and over 옆에 over and over 딱 뒤집으니까 repeatedly 나오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역시 오 영영풀이 오 오케이 네 클래스 카드 어디가 어? 네 아 아 아 아 이랬는데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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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지 네가 언제 클래스 카드라고 그랬어 클래스 카드라고 얘기하려고 한 건 알겠는데 내 귀에 들린 건 아, 이거밖에 없었어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쿵푸 하는 줄 알았어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방화선을 만들기 위하여 명형부 했더니 뭐? 부 부 중에서 뭐? 의도 의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올 수 없다 치고 Why d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 cut down trees 한 거하고 move them away 한 거하고 turn the soil over and over.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To make what do they do to make a fire line?이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cut down trees. 두 번째, move them away, move the trees away. 세 번째, turn the soil over and over.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작업을 통해, 이 세 가지 작업을 통해 무엇을 만든다? Fire line을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앞에 in order나 또는 soed를 쓸 수 있겠죠.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So as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이거 내가 해석을 안 그랬어. 그 작업을 설명해줘. 그거 뭐냐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만드는 작업? Fire line 만드는 작업이고 그거를 단계를 나눠서 하면 1단계 뭐 한다? Cut down trees. 두 번째 Move the trees away. 세 번째, turn the soil over and over. 하는 작업이 takes a long time.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됐습니까?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take 뒤에, take의 목적으로서 돈이나 시간이 오면, 돈이나 시간이 든다. 됐습니까?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또는 시간이 든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take 뒤에 이런 목적어. 시간이나 돈이 오면 시간이나 돈이 든다. 걸린다. 라는 뜻이라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해보자. 오케이. 학교 가자. Go to school. 학교 가는 것. Go to school. 앞만 길어봤자. 예. 오케이. 그러면 누가 했어? 그러면 다 할 차례죠. Takes. To go to school takes. Ten.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꼬라지 별로 안 좋아할걸?
이런 꼬라지 별로 안 좋아할 걸? Okay, 학교 가는데 10분 걸립니다. It takes 10 minutes to go to school. 됐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10분 걸린다. 그래서 지금처럼 take 뒤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쵸? 그래서 그 간단한 거 하자. 그 우유값 1200원이야. 계산돼요? 오케이. 그 우유를 사다. 그 우유를 사다. 그 우유 사는 것. 투바이더메요. 근데 얘가 주어되면 별로 길 것 같아. 너무 길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든다. It takes. 1,201 to buy the milk.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Tak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take 뒤에 시간이나 돈이 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든다, 돈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고요. Yes, sir. 됐습니까? Yes, sir.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작업, 나무를 자르고 나무 잘라낸 나무를 치우고 흙을 계속 반복적으로 뒤집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원인. Because the work takes a long time,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long time. 하고 똑같죠? Yeah. 예, 여기에 so 꼴도 보기 싫으면 여기 대신에 because 넣어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윈도 부사의 위치는 날 뜨갈 자리. 그러면 they 조비디 일반화 낮 들어갈 자리. 아, They have to stay 에다가 낮 넣어줘. They don't have to stay 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픈이 들어갈 자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They often have to stay. 자, 그 다음에 have to stay의 뜻은 머물러야만 머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말씀해 주셔야죠. They often have to stay. They often need to stay. They often they must often stay. Must를 썼을 때는 often의 위치는 달라져야 되겠죠. They must often stay.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do, has to do는 need to do, needs to do, must d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왜 had to get to the fire 할 때는 왜 같은 말 안 했지? 예, 예, 하나는 했었어야지. 하나는 했었어야지. 어디 갔어? 여기 하나는 했었어야지.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Firefighters needed to get to it fast 는 되겠죠. 근데 must get to i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must는 그것이 없다. 뭐가 없는데? 고추가 없나? 뭐가 없는데? 왜? 뭐가 없는데? 불알이 없나? 뭐가 없는데? They must often stay in the forest. They often need to stay.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Okay. 그래서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네가 잠자는 동안 Why you sleep? Okay.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3일 동안 for 3 days. 언제 마스터 할래? 오케이. 3 books money. A few books money. 내가 왜 3 books고 a few books라고 왜 했냐? A few 숫자 표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이것이 민감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며칠 동안 할 때 전사 for 써야 된다. 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 또는 엉뚱한 거 during이라든지 while 같은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됐습니까? 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for a few days. 그 다음에 아까 경고했던 거 여기에다가 어가 없어도 안 되고요. for a few days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little이나 little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들이 분명히 a few books라 그랬어. a few day 하면 여기 s 없으면 틀렸어. 여기 시험 문제 낼 것들 빽빽 두드룩 수두룩 빽빽하죠. 며칠 동안이란 표현 for a few days. 대신 a few 대신 쓸 수 있는 건 있어. s로 시작하는 한 단어. 그렇죠. for some day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그 말은 some은 a few가 될 때도 있고 a little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네. 꼭 뭐 같네? a lot of 같네? 됐습니까?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었어.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었죠. 그것처럼 some은 a few가 될 때도 있고 a little이 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돋보기 봤고요. 이제 좀 넓게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The Facts About Smoke Jumpers. 아, 저 사람들이 그냥 소방대원이 아니고 삼림소방대원이야. 어, 그러면 그냥 소방대원에다가 뭔가 특별한 말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유저얼한, 노멀한, 커먼한 파이어파이터들과 뭐가 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막 뛰어들어! 어디 뛰어들어? 산속에 막 뛰어들어요. 네. 그쵸? 막 배낭 메고, 그쵸? 아니요. 막 그, 막 물 막 한 100리터 짊어지고 막 뛰어내리죠. 물 한 100리터 짊어지고 뛰어내렸다가 딱 추락해서 죽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없는 곳에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뭔가 도구를 많이 챙겨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게 첫 문장에 쓴 엔드 앞에. 스모크 점퍼즈가 뭐한 점프해? 어디에? In a forest. 어떻게? With only a few tools.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마실 물만 챙겨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불은 뭘로 끄지? 그렇죠.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산불은 뭘로 끄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야? 방법이 궁금하죠. 불 끄는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쓰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말의 시작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왜? 그 사람들이 땅 위에 도착했을 때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 잘라낸 나무들을 멀리 치워놓고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 also가 들어있었어. also. 또한 역시 뭐에 turn 하죠? turn. 뭐를 turn 시키는데? Yeah. 어떻게? over and over. 왜 그런 짓을 하는데?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 방화선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팩트를 전달한 마지막 문장 그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주 숲속에 그렇죠.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죠? 아니야. 그러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준비들 되신 것 같네요. 만나봅시다. 첫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 우리말로 스모크 점퍼들이 점프를 하죠. Where? 숲에. 어떻게? 어떻게?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은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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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그들이 캐리하죠.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뭐를 가지고 다녀요? 오직 마실 물만을.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다? 스모크 점퍼즈들이 뭐한다? 점프한다. Where? Into a forest. 숲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이거 통째로 잘 외우라 했죠? With only a few tools.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 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지? With few tools. With only a few tools, with few tools.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 They carry. 뭐만? Only drinking water. 다 같이 firefight,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here? Into a forest. How? With only a few tools. 그리고 그들이 뭐 한다? And they carry what? Only drinking water. 오케이. 마시는 중인 마시는 것? 동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 다음 문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무슨 문이야? 그래서 의문문이죠. 궁금증이 생겼죠. 어? 마실 물만 갖고 다녀? 그러면 불은 뭘로 꺼?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끌까? How do they put out? What? Fire in the 어디에서 발생한? In the forest.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Okay. 됐습니까? Okay. 보면 꼭 똥 쌀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잠자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예? 됐습니까? 꼭 보면은 똥 쌀 때 잠자고 잠잘 때 밥 먹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잘 되든가?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 응?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그것들을 멀리 치운다 문장이죠. 언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뭐라고?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누가 다? They cut down. What? Trees. And they move them away. 어순주의. 됐습니까? Trees는 왔다 갔다 가능하지만 them은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뭐가 들어있다고요? Also. They also turn what? Soil. How? Over and over, why? To make the fire line. 됐습니까?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했는데 나무 자르고 치우고 땅을 뒤집고 또 집었는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죠. 그 다음 문장에 그 작업이 됐습니까? 그 작업이 걸리죠. 뭐가 걸려요? 오랜 시간 걸리죠. 그게 원인이죠. 그 다음에 결과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 뭐 할 수밖에 없다. 자주 머물러야만 하죠. 어디에? 숲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준비됐죠? 네. 그래서 누가 다? The work takes a what?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됐습니까? How long? Why no?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심아. 아. 굉장히 망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스모크 점퍼스가 jump. Where? Into a forest. How?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멀티 되는 거? 없죠. 도대체 뭐가 됩니까? 투드링크가 왜 되는데? 안 돼요. 안
They carry 그들이 가지고 가는데 오직 물을 마시기 위하여입니까? They는 smoke jumpers. 그렇다면 then 불은 어떻게 끄는 거지?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without water? 책에 없는 거 넣어놨죠. 물 없이 불은 어떻게 끄는 걸까? 멀티 되는 거.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without water? 물 없이 불은 산불은 어떻게 끄는 거지? 오케이. 이과의 주요 문법. When만 하지 마시고 붙여서 when they are. Where? On the ground. 누가다? They cut down what?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그래서 여기에는 them에 동그라미 치고 답을 써야 되겠죠. The trees. Move the trees away. 멀티 되는 건 없습니다. When they'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They also turn. Turn what? The soil. How? Over and over. Why? To make a fire line. 멀티 되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to make 되잖아. 여기 to 썼는데 to make 할 거냐? 그 다음 문장. 그 작업이 걸린다. The work takes what? A long time. 이 원인. 그래서 so they often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더 워크. 그 작업 우리말로 나무를 자르 아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방화선 구축하는 작업이고요. 방화선을 구축하는 작업이고요. 그건 다시 여기서는 이 글에는 세 가지 나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치우고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 작업.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을까? 두 개. 그렇죠. 왜 욕을 하고 그래? 그렇습니까? 뭐하고 뭐? 그 도끼랑. 도끼랑 삽. 됐습니까? 또는 뭐 톱이랑 삽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다 뭐 곡괭이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도끼, 톱, 뭐 곡괭이, 삽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점점 추가되는데 거기다가 이거 갈퀴 있지, 갈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가격. 송풍기도 있으면 좋겠다. 윙 하면서. 점점 장비가 늘어나네. 됐습니까? 소화기도 하나 들고 가지 뭐. 아 미안. 됐습니까? 아 원래 오늘 끝내야 되는데 아이씨.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팔과 자연스럽게 오버랩 됩니다. 아이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팔과 다른 시험지 준비되어 있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교재 뒤쪽에 있는 워크북 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님.